제목 어머니와 맞고. 아우.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말 저녁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엄마가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웬일은 무슨 뭐 아들네 집에 오는데 뭐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거디? 나 오늘부터 너희 집에서 살랑께 그리 알아라. 알고 보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부부싸움하시고 가출을 감행하신 모양이더군요. 아침이 되면 저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 낯선 집에서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회사에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바쁘신가? 예,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아, 별일 아니고 나가 집안 청소 좀 하려고 하는데 말이요. 도무지 빗자루가 보이질않요. 빗자루 어디다 둔겨? 아, 엄마 힘드시게 무슨 청소를 하신다고 그러세요. 됐어요. 그냥 놔두세요. 야, 이놈아. 베란다 수족구멍 막혀가지고 물이 내려갈 구멍이 없단께. 뭔놈의 집안에 이렇게 빗자루 몽둥이 하나도 없고 걸레 쪼가리가 하나도 없는겨? 저 엄마, 그 싱크대 밑에 보세요. 거기 걸레 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후 또다시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아들... 아들, 바쁘신가? 나가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반찬 좀 만들어 놓으려 하는데 뭔 집에 가스레인지가 없냐? 가스레인지가 없어. 너는 어디다가 밥해 먹고 사냐? 실은 제가 직장 생활하고 집에서 밥해 먹을 일이 별로 없어서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지 않고 가끔 필요할 때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켜서 쓰거든요. 그 후에도 우리 어머니 계속해서 전화를 하시는데 정말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짜는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요. 하루 종일 혼자서 심심하셨던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담요 하나와 화투를 들고 들어오시더만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소화도 시킬 겸 화투나 한판 치자. 아이고, 나가 오늘 이 닭장 같은 데 혼자 있으려니까 얼마나 갑갑하던지 하도 입을 틀어막고 있었더만 입안에서 구운내가 날 지경이다. 그리고 어머니 기분도 맞춰드릴 겸 고스톱을 치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엄마 컴퓨터 좀 할 줄 아시죠? 예전에 문화센터 가셔서 그 메일 보내는 거랑 이것저것 배우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나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그러지. 이래봬도 컴퓨터는 뉴스도 읽고 있고 뉴스도 읽을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컴퓨터는 왜 물어본단겨? 아, 제가요? 컴퓨터로 고스톱 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어싸 쓰리고. 그렇게 자. 한참을 어머니 옆에서 수다도 떨고 응원도 하다 보니 늦은 밤이 되었고 저는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엄마, 늦었는데 이제 주무시고 내일 또 치세요. 아, 그래 그래. 아, 고날 거인데 나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 자거라. 난 딱 한 번만 더 치고 들어가서 잘 텐게. 나가 컴퓨터 끄는 것도 할 줄 아니께 걱정하지 말고 자거라.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집에는요 밤새 이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싸, 오늘 너는 거지되어 부럽다. 나 시방 코 해본다. 아싸, 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제가 잠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음이야. 미쳐버려. 아이고, 어쩌. 이를 어쩌.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왜 그러세요? 이걸 뭐 어쩌냐. 나가 한 판에 그 많은 돈을 다 잊어버렸단 게. 나가 분명 흑사리 껍데기를 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말을 안 들어서 낙장을 해버렸지 뭐여. 아이고, 그려. 그래서 광박에 피박에 곱빼기를 맞았어. 그 많던 돈 다 홀라당 해불고. 아, 내가 생그지가 되어버렸다. 그때 시간을 보니 벌써 새벽 1시가 넘은 늦은 시각이었고 저는 컴퓨터를 정리하며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아니, 엄마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아직까지 주무시지도 않고 화투를 치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오늘 그만 주무시고 제가 아침에 새로 돈 채워드릴 테니까. 아유, 내일 또 치세요. 그래, 알겠다. 아이고, 허리야. 아유, 졸리네, 엄마. 음에 다리가 저려서 이거 어떡하냐. 아야야, 내가 좀 이렇게... 아이고, 허리야. 그나마 마우스 좀 새로 바꿔야겠다. 내가 분명 흑사리 껍데기를 내려고 눌렀는데
똥쌍피가 나가버리던 게. 아이고 억울이여 잠이 올라가 버렸네.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또다시 새벽같이 일어나셔서는 출근 준비를 하는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출근하기 전에 돈 좀 많이 채워 넣어주고 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너 회사 간 사이 내가 또 홀라당 잊어버리면 온종일 화투도 못 치고 너 그만 기다려야 되는 게 알았지? 엄마 잠도 좀 많이 못 주무셨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허리도 아프실 텐데 낮에 좀 주무시고 이따 저녁에 또 하시지 그러세요. 야 이놈아 나가 밤새 한숨이나 잔 줄 아냐. 어제 돈 따간 그놈이 괘씸해서 한숨도 못 잤어. 난 분명 흑살이 껍데기 내놓으려고 켰는데 제대로 마음에 똥, 쌍탕필, 쌍땅, 쌍피를 던져주지않게 똥이에요, 엄마. 똥쌍피, 그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억울해서 가슴이 천불이 올라온단께. 그리고 결국 저는 컴퓨터를 켜고 그동안 모아놓은 포인트로 1,000,000원이란 사이버머니를 채워드리는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을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 바쁜디 전화한 거 아니여? 아 엄마 말씀하세요. 나가 자랑 좀 하려고 전화했자. 나가 지금 얼마나 땄는지 모르자. 나가 좀 전에 한 판에 900만 원을 따불었다는 거 아니냐? 정말요? 엄마 대단하네. 이야 우리 엄마가 진짜 화투 쳤으면 나한테 땅도 사주고 빌딩도 사줄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아쉽네. 그러지 그러지. 나가 한 판에 광박에 피박에 쓰리고에 아주 바가지를 홀딱 씌워버려서 이 껍닥을 홀라당 뺏겨서 아주 거지를 만들어서 쫓아냈단 게. 아이고 얼른 끊어라. 또 적수가 들어와서 나가 바쁘다. 그리고 한 10분이 흘렀을까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니 밑도 끝도 없는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아 나가 쓰리고에 포까지 혔는디 말이다. 포고? 그 이뿐인가 뭔가 똥피를 내고 쭉을 치는 바람에 나가 싹 박사버렸지 뭐다냐. 그러더니는 불여시 마냥 내 돈 다 따먹고 양말 바짝바짝 올려놓고 잽싸게 도망가버렸어 그것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뿐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 돈을 다 따고 방에서 나가버린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마침 회사에서 손님과 상담을 하던 중이었던 저는 엄마 제가 잠시 후에 전화 다시 드릴게요 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또다시 제 휴대폰엔 벨소리가 울렸죠. 그리하서 말인디 그 이뿐인가 뭔가 아, 그 찾으려면 우째야 내가 찾았는지 그 물어보려고 내가 전화했단가. 전화했더니 야 내가 그 가신을 퍼뜩 찾아야 된단 게. 이 엄마 제가 지금 바빠서요. 금방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시방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여. 그 이쁜이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냔 말이여.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는 쪽은 쳐주지 않는데 어찌 여기서만 피를 한 장씩 줘야 하는겨. 안 그러냐? 아, 너네 동네도 화투 칠 때 쪽을 하면 피를 한 장씩 주고 그러냐? 엄마, 좀 제 짐 좀 그렇고요. 제가 저녁에 가서 이쁜이라는 사람 찾아드릴게요. 엄마 빨리 끊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예 이불까지 거실에 내다 놓으시고는 텔레비전과 한몸이 되셔서는 맞고 선명히 빠져계시는 이제 아버지 잊어버렸다. 가뜩이나 허리도 안 좋으신 어머니를 제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건 아닌가 죄책감마저 들더군요. 그 후 어머니의 맞고 사랑은 저희 집에 계시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싹싹 빌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가는 바람에 어머니의 맞고 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는 그러십니다. 아주 밤에 눈만 감으면 천장에 컴퓨터 속 화토들이 둥둥 떠댕이고 아주 가관다뇨. 참말로 너희 집 테러블에다가 화투를 치니까 화투짝도 손바닥만하니 큼직하게 아 징하게 좋더니만 아이고 내다 따놓은 돈 아직도 잘 가지고 있자? 우리 어머니 맞고 중독 심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일로 값진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께 찾아가서 말벗도 좀 해드리면서 고스톱도 같이 쳐드려야겠다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부모님 댁 찾아가셔서 같이 고스톱 한판 쳐보십시오. 부모님께 보약 선물해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실 겁니다. 이연사! 이연사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터넷 막 거칠 때는요. 그 현장음이 재밌어요. 고고고고고 막 이러면서. 아, 그래요? 예. 제가 저기 가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네. 네, 막꽃 소리 아주 대단합니다. 예. 아, 그래도 어머님이 근데 어르신들이 컴퓨터 보고 뭐 막고를 치시던 뭘 하시던 이게 자꾸 두뇌 회전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예, 부모님들께서 뭘 예.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럼요. 그 뭔가 좀 알려드리고 쉬운 거니까 간단한 그 툴은 좀 알려드리면 금방 그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인터넷 저 돈이라는 거는 사이버머니. 사이버머니는 네. 어떻게 진짜 돈 주고 삽니까? 아, 진짜 돈 주고 사나요? 저 잘 모르, 그렇대요. 산대요. 그래서 따는 건가 봐. 난 안 해봐갖고 잘 몰라요. 1,000만 원 좀, 저, 받으려면 얼마쯤 내야 돼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 한 판 하시게요? 우리 직원들 중에는 없는 모양인데. 글쎄, 그, 사이버 머니라도 어떻게 좀 두둑이 챙겨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네요. 강석의 팀한테 가서 물어보면 잘할 텐데. 그 집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낫지 않을까? 쿵, 억, 흑. 이 제목입니다. 저는 술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그렇지. 쿵. 네. 생각해보면 전 타고난 애주가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도요, 제삿날 다른 애들은 고기 산적이나 동태전 하나 먹으려고 그렇게 침을 흘려댔는데 그 와중에 저는 음복이라 하여 아이라도 한 잔 함을 허락하는 그 쌉쌀하고 달콤한 청주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 때문에 호되게 당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10년 전 겨울이죠.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전 친구들을 만나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에이, 야, 마셔, 마셔. 오늘 다 같이 죽는 거야. 야, 자, 달려, 달려.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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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 너무 달리는 거 아니냐? 아직 신호인데, 너 재수 씨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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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신호는 됐다 그래. 처음에,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전 술이 참 술을 잘 먹어 둘 다. 전 애도 잘 낳고 술이 얼큰하게 취해 괜한 호기를 부리며 떠들어대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휴대폰이 울리대요. 뭐야, 전화 왔잖아. 어, 마누라 같은데. 야, 인석들아, 잘 봐봐. 내가 어떻게 하나. 여보세요? 여보, 지금 뭐예요? 큰! 전 뭔가 말하려는 아내의 말을 뚝 자르며 보란 듯이 외쳤죠. 거기 다시 해야 돼. 큰 하면 바로 들어와야 돼. 예. 지금 뭐해, 여보? 큰! 아, 전 뭔가 말하려는. 아, 그거 말고. 이 사람이. 이거. 그렇죠. 알았어, 알았어. 이 사람이. 예. 여보, 지금 뭐해? 큰! 이 사람이 사회생활하는 남편이 어렵다, 한잔하고 늦을 수도 있지. 왜 전화하고 그러는 거야? 알아서 마시고 일어나서 들어갈 테니까 이젠 전화하지 마. 야, 이러면 얼굴 확 쓰는 건가? 사실 제가 평소에도 아내한테 큰소리 떵떵치며 사는 건 아니었는데요. 아니시겠죠. 술도 취했겠다. 친구들 앞에 있겠다. 괜히 남자다워 보이고 싶었나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또 그렇게 질러놓고 보니 아내가 또 전화를 걸까 무섭대요. 전화 걸죠. 바로.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전원을 꺼버리고 신나게 술을 마셨습니다. 죽었어 이제. 그리고 새벽이 다 되어 비틀비틀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다가 헛발을 디디고 말았습니다. 나 죽네. 나 죽어. 술이 많이 취한 탓에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계단에서 두어 바퀴를 구른 것 같았지요. 여하튼 전 아픈 몸을 이끌고 엉금엉금 일어나 겨우 집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에, 그리고 이내 소파에서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전화 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아, 여보세요? 야, 이놈아! 너 뭐하는 놈이야? 아버지, 아니,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아침?
너 지금 몇 시인 줄이나 알아? 이놈의 자식이 오후 3시여. 너 당장 문화병원으로 와. 어젯밤에 네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어? 손주란 놈이 말이야, 어? 곁에서 들이지 못할 만큼 술 먹고 여지껏 자고 있어. 너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봐. 전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계단에서 굴러서 그런지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유 무릎. 무릎 다 까졌네.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어젯밤에 아내가 전화한 것도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 그것도 모르고 술을 퍼마시고 있었으니 전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가득 안고 병원으로 뒤늦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저를 반기시더군요. 너 이 자식 도대체 너 뭐하는 놈이야? 밤새 전화해도 꺼져 있고 말이야. 너 오늘 할머니 영정 앞에 절 드리고 죄송하다고 그래? 일단 친척들한테는 창피해서 내가 출장 가서 늦은 거라고 둘러댔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영정 앞에서 계속 대기해. 세상 창피해서 정말.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한테 호되게 혼인하고 할머니 영정 앞에 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참 전날의 부상으로 인해 팔을 머리 위로 올릴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가슴까지만 팔을 슬쩍 올렸다가 숙이며 절을 하려는데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는 게 아닙니까? 허나 어찌합니까? 뒤에서 아버지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죽을 힘을 다해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무릎아, 저 이제 왔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그렇게 힘들게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때였죠. 제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으니 아 맞다. 영전에다가는 절을 두 번 해야 되는 거잖아. 아 이러다 내가 죽겠는데 아이고 아파라. 그래도 어쩝니까? 술 먹고 할머니 임종도 못 지킨 놈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해야지요. 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절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릎이 다시 닿는 순간 쿵! 엎드린 채로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가실 때까지 엎드린 자세로 있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틀대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때였죠. 둘째 고모가 절 보더니 이러시는 게 아닙니까? 오메 차복으라 자가 측아매랑 진짜로 정이 많았는가 보네. 백세가 다 되도록 사시다 가셔가지고 다들 뭐 호사이나 그만했지. 그 많은 선진남들 중에만 눈물 흘리는 것만 차 하란기라. 아이고 우리 엄마 저놈 있어 웃으면 가시겠네. 아이고 전 단지 술 먹고 잠버지는 바람에 몸이 아파서 그런 거였는데 고모가 그렇게까지 칭찬을 해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대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시대요. 너 뭐하냐? 아버지 친구분도 오셨다. 맞절해야지. 우와, 맞절.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상주로서 찾아오시는 분들이랑 맞절을 계속해야 했던 거죠. 전 할 수 없이 또다시 쿵! 으악! 힘겨운 소리를 내며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버지 친구분들이 이러셨죠. 아유 녀석 저 얼굴도 수척해지고 안색도 안 좋구나. 충격이 컸던 모양이구만. 그래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라고 하나 보다. 아이고 그냥 널 보니까 내가 왠지 마음이 찡하구나. 그럴수록 전 점점 더 할머니께 죽을 죄를 진 것 같아 죄책감이 들고 그 후로도 저는 그 몸으로 수만 번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찌나 주문객 많은지 저희 집안이요 할머니 슬하의 자녀분이 이남 오녀시고 대대로 장수 집안인지라 6.25 때 돌아가셨다는 할아버지 이후로 장례가 처음이었거든요. 저요 정말 절하다 몸이 부서져 죽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못 참고 남들 절하는데 살짝 숙이는 척하다가 아버지한테 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충대충도 못하고 이 소리를 수만 번 수백 번 내면서 절을 해야 했죠. 쿵!
오셨습니까? 그래, 자네 슬픔이 큰가 보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아닙니다. 제가 몰려. 저요. 참다 결국 화장실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와 친구 영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영배야. 나 종군인데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다. 뭐? 언제? 언제 돌아가셨는데? 어저께. 근데 사정 얘기는 나중에 얘기해 주니까 너 지금 빨리 올 수 있냐? 오는 길에 붕대하고 타박상에 바르는 약 좀 사고 와. 야, 그 왜? 야, 너 어디 다쳤냐? 아우. 일단 알겠고 당연히 가야지. 병원 어딘데? 그냥 사와 인마. 전요, 친구 영배라도 오면 접대를 핑계삼아 영정 곁을 떠나 맞절을 안 하고 잠시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참 그럴 수도 있지. 비상한 생각을 했네. 그래서요, 전요 영배가 올 동안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열심히 맞절을 했죠. 쿵! 아프다. 아이고, 자네가 이렇게 슬퍼하니 내가 다 마음이 아프구만.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쿵! 그러다 드디어 기다리는 친구 영배가 조문하러 들어오는 모습이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영배다! 아, 영배 자식. 드디어 와줬구나. 고맙다, 친구야. 네 덕분에 좀 쉬자. 할머니, 죄송해요.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더하다가는 지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전 마지막으로 영배와의 진한 쿵억을 하고 자연스럽게 영정 앞을 빠져나와 식사가 차려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좀 쉬나 보다 했는데 사촌형이 절 또 부르는 게 아닙니까? 사촌동생이. 형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형 친구 문상 왔다고. 작은아버지가 형 오라고 그러는데요. 뭐? 내 친구가 문상을 와? 아, 야, 영배 여기 있는데 누가 왔다는 거야? 내 친구들 아무도 모를 텐데. 그러면서 순간 영배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영배 자식이 따뜻한 눈빛으로 절 가리키며 이러는 게 아닙니까? 동근아, 내가 단체 문자로 쫙 연락 돌렸다. 야, 이런 일 있을 땐 친구들끼리 함께 돕고 슬퍼해줘야 되잖아. 뭐, 자식. 아, 너 왜 시키지도 않는 짓 하고 그랬어. 아, 왜? 야, 부담 느낄 거 없어. 너도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와가지고 많이 애써줬잖아. 야, 친구란 게 뭐냐. 다 이럴 때 얼굴도 보고 서로 의지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라, 자식아. 저요, 오지랖 넓은 영배 녀석 때문에 또다시 그놈의 쿵, 흙을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영배 녀석 어찌나 연락도 많이 했는지 새벽까지 정확히 한 50명에 넘게 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찌나 절묘한 시간차를 두고 따라오던지요. 저요, 진짜 나중엔 제 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지나고 할머니를 천안 인근 공원 묘지에 모시다 드리는 길에 전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이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병원을 가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시대요. 아니, 몸이 이 지경인데 뭐하다 이제 오셨어요? 아, 그게요. 사실 새벽에 다쳤는데요. 할머님 상중이라 장례 마치고 그리고 지금 오는 거예요. 아유, 아파요. 아, 슬슬 해주세요. 그러십니까? 아유, 보기 드문 효자네요. 이 정도면 며칠간 꼼짝도 못하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이 몸을 참고 장례를 치렀다니. 그 뉘신지 몰라도 할머니께서 선생 효심이 아주 감복하셨겠네요. 대단해요. 그렇게 전 의사 선생님한테까지 효자 소리를 들으면서 할머니께도 한번 죄책감을 느껴야 했고요. 그 후 장장 6주간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아직도 날씨가 안 좋으면 그날의 아픔이 재생되며 뼈마디가 쑤십니다. 돌아오는 주말엔 아들하고 같이 할머니 모신 산소에 가서
소주라도 한 잔 올려드리고 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하면서 어? 할머니 어? 쿵 어? 아, 재밌다. 5839님은 이 사연 듣고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아 진짜 미치겠네. 아이고 참. 4769님, 지라시에 네. 나오는 병원은 왜 전부 다 문화병원일까요? 아, 저희가 뭐 다른 일이 많아서 병원 이름까지 지키는 좀 복잡해요. 그냥 네. 문화방송이니까 문화병원으로. 네, 여러분들 좀 지어주시지 그러세요. 7148. 네. 우리 영감은요, 술 마시고 다리에서 물 없는 개천으로 떨어져서요, 발목 부러졌어요. 아유. 아유, 내가 그 시중 드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뭔 줄 아오. 이벤스 같은 영감탱이.